아니 토토님. 아니 오늘 촬영 없는 날인데 왜 부르셨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여러분 제가 일토또라고 캐나다 일 정복하기라는 컨텐츠 아시죠? 그 컨텐츠를 저를 찍어보려고 해요. 본캐인 무효심으로 돌아와서 제가 캐나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그리고 저의 회사 환경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에도 특별하게 회사 파티도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했어요. 그럼 오늘 제 일당 두 배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의 이름은 코너스톤 컬리지입니다. 저희 컬리지여서 학생들 수업도 하고 캠퍼스도 있고 저희 일하시는 분들 오피스도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이 오피스가 새로운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살짝 나 밴쿠버에서 일하는 살짝 오피스 워커야 이런 느낌. 제가 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아니 촬영 전에 좀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요? 네, 급하게 이제 제 자리예요. 제 자리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어서 저 자리가 저희 총장님 쪽은 저희 VP가 일하시는 곳이어가지고 되게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급하게 어디 가시는 거죠? 저희 지금 저희 학교에 도미토리가 있어요. 기사를 좀 급하게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쪼또님이 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학교도 등록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와서 집을 어디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숙사 옵션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기숙사가 어쨌든 좀 보호되고 인증된 곳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일반 쉐어룸에 비해서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 워낙 집값이 비싸져가지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우. 호텔 로비 같네. 스멜, 브랜디 스멜. 와우. 진짜 여기 리얼터 같이. 네. 안녕하세요. 심토토 리얼터 인사드립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는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도 쭉쭉 길쭉하게 있어요. 그래서 물도 잘 나오는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방에는 아주 아늑하게.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식기 책상기도 있고 Not ready. 그리고 캐나다 콘도에는 에어컨이 없는 데가 많아요. AC가 구비되어 있어요. 디자인 하나하나부터 다 학교에서 되게 신상복구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냉장고도 잘 되어 있어서 학생분들 음식 만들고 일단 너무 세븐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세탁기! 건조기! 우리는 디폴트 건조기까지 있어요. 여기에 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키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밥을 먹거나 이 장소는 또 다른 회의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DJ도 하고 술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보통 이 에리아에서 밥을 먹습니다. 냉장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건 다 무료인가요? 짜잔! 보통 회사에서는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점심을 진짜 간략하게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보통 한국 회사는 식비가 따로 나오잖아요. 캐나다 회사는 좀 어떻게 들어갈까요? 글쎄요. 식비 지원해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런치박스를 싸와서 밥을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Hello, guys. Hello. Can you say hello to my YouTube channel? Hello. Could you tell me yourself and
Yeah, what kind of work are you doing in here? I'm doing recruiting and student advising assistant. That's hard for Japanese market. Yes, yes. She's one of my best co-workers. She's so sweet. I didn't say anything. Well, her Korean is pretty good.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한국 분이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my team. 안녕하세요. Korean team입니다. 네. 허토님 회사에서 좀 어떤 어? 회사에서 완벽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더. Hi. What do you do for work? I take care of their social media for the Thai channel and like helping their students if they have any question that we can speak in Thai. 허토님은 회사에서 어떤 코워커인지? At the first impression that I saw her, like we met in the meeting, and she just like explained everything, like there has to be the easy one, like you can understand, and I feel like it's not boring to listen to her. It's really fun to be honest. It's true. Like, it's yeah. True. 토토님은 주로 하시는 업무가 저 지금 팀은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and Recruitment Team에 있어요. 학생들 관리, 그 recruitment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한국 소셜미디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태권도 관련해서 한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게 이제 태권도 학생들 또는 스포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코너스톤 컬리지로 와서 영어 실력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려면은 영어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사무직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드민 오피서, 어드민 어시스턴트 이쪽이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영어를 정말 잘하지 못해도 도전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력서나 커버레터 그리고 면접 이 방식을 캐나다 스타일로 배울 필요는 있어요. 캐나다 회사에서 좋아하는 또는 선호하는 인재의 이력서라고 할까요? 그렇게 바꿔줘야지만 면접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도 한국식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정보가 필요하고 그걸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연봉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Not ready. 저는 만족하진 않죠. 돈적으로만 봤을 때 만족하지 않지만 이 돈 받고 이 정도 responsibility? 그럼 오케이. 이런 게 저는 바라봅니다. 돈만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나의 잡 듀티가 이 내가 받을 만한 거에 합당한가. 그러면 아까 전에 미팅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 늦으셨나요? 스튜디오 헤비 스태프를 합니다. This is my favorite. You're my favorite. Martin, like, he support me a lot when I just start working here. So, please introduce yourself. Hi, I'm Martin Presse. I'm the Student Learning Center Manager, and I also do internal sales, where I help sell the program to Cornerstone students. Mm-hmm. Awesome. Like, when he used to be an instructor. And I used to be the manager for the instructors. Yeah. Yes, yes. That's right. And back to the moment, like, so when I just started working here, and I wanted to film something like new, like English part, but he supported me so well, and I really appreciated that one. It's my pleasure. And your English is so good. You should be very proud of yourself. It's really good. Getting better. Anyways, so yeah. how do you like working here? Or? I love working at Cornerstone. People have so much energy, enthusiasm. I think that our staff are some of the best I've ever worked with. People really care about students. They care about their Canadian experience, their Canadian education. So it's a really positive, amazing place to work. Yeah. Awesome. What about working with me? It's the best, I think.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거든요. 이제 좀 즐거운 설레는 마음으로 첫 학생이 된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ello. Hi. I'm How are
I'm good.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은 저희 파트너십으로 이벤트 회사랑 유신카드도 또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바로바로 해볼 수 있도록 또 부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의 구독자분이시자 제 학생이자 제가 작년에 유학원에서 일했을 때 제가 코너스톤을 소개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우리 안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학생이자 코너스톤에서 스튜디오 서비스 쪽에서 일하고 네, 계시는 맞아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지금 DMS 디지털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를 듣고 있고 어제부로 아카데미 피리오드가 끝나서 이제 드디어 코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프리예요. 그러면 코업을 학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코업을 학교 스튜던트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메인 캠퍼스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 있습니다. 와, wow, I'm so proud of you.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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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하고 너무 멋있어요. 저의 처음 시작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밴쿠버에 잘 정착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학생이었다가 이제 코업하면서 코너스톤에서 일하고 지금 워홀로 또 바꾸셔서 쭉 일하고 있는 케이스이시죠. 맞아요. 회사 생활에서 좋은 거, 그다음 워라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아 퇴근해도 되나 칼퇴 가능한가 이런 거 없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단점 이제 여러 국적 다 인종 다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화 조금 맞지 않게 답장이 가끔 되게 느리실 분들이 있어요. 맞아 한 일주일? 나 왜지? 지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제 오늘 말했잖아요 파티 있다고 그래서 파티 가야 돼요. 네 빨리 다른 사람들 다 가버려가지고. 지금 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파티했어. 띵땡띵땡띵땡. 오늘 일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피디님 이것도 일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빨리 가는 날이군요. 쉬더라도 마치막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본캐인 힌토토의 하루를 제가 봤는데요. 솔직히 이 회사 제가 많이 준대. 나 왜지? 자 이렇게 오늘 일토토를 맞춰봤습니다. 오늘 저의 본캐인 블레어심으로 와서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드려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체험해봐서 알고 싶은 직군이라든지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진짜 저에게 뭐 엄청난 힘이 되고요. 일토토 퇴근했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